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제 첫 번째 건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그 예제는 주로 다가구나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제가 만들었던 이유는요. 이런 게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운 그 개념을 연습해 볼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처음에 장담한 아파트 한 채는 나 혼자 가서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이미 실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임차인 한 명 분석하는 건 일도 아니란 얘기죠. 항상 뭐만 하면 돼? 말소 기준 등기 찾고. 그쵸? 그 다음에 임차인이 요건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보고. 그쵸? 대항력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면 사실은 게임 끝난 거다. 그쵸?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다. 대항력이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하면 돼? 그 사람 보증금은 내가 떠안을 생각하고 계산을 하면 되잖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해서 그 물건 그냥 안 쳐다볼 게 아니에요. 왜? 그 물건은 다른 사람들도 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어느 정도 떨어진 가격이 되면 내가 임차인 보증까지 다 물어줘도 시가보다 싸게 되는 상황이 온다고. 그럼 그때는 들어가는 거지. 차라리 그런 물건은 속 편해요. 왜? 임차인한테 지 보증금 다 내주면서 나가라는데 뭐라고 할 거야, 지가. 그쵸? 그렇잖아. 이건 그래서 명도하기도 쉽고 아주 쉬워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항상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느냐 여부, 이걸 항상 보시는 것이고,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우선 변제권까지 있느냐, 확정일자 받아서 이거 있느냐 보고, 배당 요구 했느냐, 그래서 몇 번째 들어가서 돈 좀 받을 게 있느냐,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배당 요구 했다 하더라도 1등이 아니면 2등, 3등 가게 되면 못 받는 돈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돈은 내가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순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한 푼이라도 배당받기를 비는 수밖에 없어. 왜? 그래야 협조를 할 수 있어요, 나한테. 배당받은 금액이 있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명도 확인서 사인받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협조를 하게 된다니까. 그러면 좀 수월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금액을 다 이렇게 얼마 임차인한테 얼마까지 가는지 자꾸 따져보는 이유는 그렇게 명도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 같은 거 얼마나 힘들지, 이 사람이 얼마나 저항할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말소 기준 잡고 대항력 있느냐 없느냐 따져보면 사실 게임은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하는 이유는 실제로 내보낼 때 얼마나 힘든지 안 힘든지 이런 것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설명하는데도 설명도 안 듣고 그냥 두 번째 거 자꾸 보시니까 굉장히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은데 바로 합시다. 두 번째 거. 자, 예제 두 번째 낙찰가 3억 이렇게 되어 있고 경매 비용 3,300만 원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까요? 사건 번호 있고요. 주택이고 종별은 주택이고 박창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경매 신청 채권자. 두 번째 나오는 게 채무자. 그리고 한 명 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그 사람이 채무자 겸 소유자. 그래서 봉근영이 채무자 겸 소유자구나 보시면 되겠고, 소재지 관악구 신림동에 있습니다. 신림동 인근 위치 어쩌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일반 주거지역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동산 쪽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경매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하고 경매라는 걸 같이 공부하면서 부동산을 지금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을 이렇게 실제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토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은 토지를 잘 다루면 결과적으로 잘하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수익도 사실은 토지에서 많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이 토지는요, 내 땅이라고 해서 내가 함부로 뭘 할 수는 없어요. 왜? 모두가 다 자기 땅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게 되면 엉망이 돼요, 엉망. 그러니까 사회를 유지하고 살려면 결과적으로 자기 걸 하더라도 일정 부분 좀 규제를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규제, 토지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법 중에 가장 저기가 국토기본법을 필두로 해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이 있어요. 이런 법률에 보면 용도지역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 국토를 용도지역을 지정해가지고 건축물을 지을 수,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용도 제한,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것들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개념 뭐 얘기하죠. 그럼 토지가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고 합시다. 100평. 자, 일반 주거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제 일정 일반 주거 지역에 일반 건폐율 60%, 용적률 200%. 이런 규제를 받는 땅이 있어. 이런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발급 받아 보면 되는데 거기는 자세하게 요거까지는 안 나오고요. 요거까지 나와. 용도 지역이 뭔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아느냐? 이거는 시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요. 법에서 일정한 하한선 상한선 하한선을 정해 놨고 그거 한도 내에서 그 지역에 시도 조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도 조례를 찾을 수 있으면 들어가 찾아보시면 되겠고 귀찮고 잘 모르겠으면 담당 구청에다 전화해 가지고요. 구청 토목과나 건축과에다 전화해서 따지듯이 물어보면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친절하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몇 퍼센트가 적용되는지는 그렇게 알아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건폐율이란 말, 용적률이란 말,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했을 때요. 자,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다.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생겼어, 땅이. 집을 짓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흔히 건축선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선부터 이렇게 집 담벼락을 쌓고 싶으세요? 여기다 그냥 딱 해가지고, 그쵸? 이렇게 딱 올리고 싶잖아. 내 땅이니까. 근데 나만 그러나? 옆집은? 옆집도 그러면 도대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린 건축선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부분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여기에 짓는 거고 여기가 공지가 돼. 빈 땅이 된다고요. 그럴 때요, 건폐율이라는 건 이 토지를 이용할 때 건축 면적을, 이게 이제 건축 면적 그러면 한 층의 면적, 1층의 면적, 지상의 면적, 요 면적을 몇 퍼센트까지 할 수 있느냐, 요게 건폐율이에요. 그러면 저기 60%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게 100평이래. 평으로 하자면 여긴 6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거야. 한 층의 건축 면적을 60평까지. 더 넓어지면 안 돼. 60평까지. 그래서 요 안에 앉힐 때 60평이 되게 앉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용적률이란 말 나오잖아. 용적률은 요 토지를 몇 퍼센트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게 전체적으로. 200%니까 뭐야? 두 배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두 배로. 두 배니까 어떻게 돼요? 100평을 두 배로 이용하면 몇 평이야? 200평까지 건축물을 연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각 층의 면적을 다 합치면 연면적이라고 그래요. 건축물의 총 면적, 각 층의 면적 다 합친 거를 연면적이라고 표현해. 연면적. 그러면 그 연면적이 200평까지 나오게 지을 수 있다 이 뜻이야. 그럼 여기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한 층에 60평까지 지을 수 있고 전체는 층수가 200평까지 지을 수 있어. 몇 층까지 올릴 수 있어요? 4층. 왜 10층은 안 돼요? 2층이라고요? 응? 1조. 1조면 5층 이하인데. 만약 이거 무시하고 마을씨 무시하고 그러면 고층까지 갈 수 있는 3종 일반지구로 갑시다. 10층까지 못 지어요? 20층은 못 지어요? 어떻게 하면 지을 수 있어요? 네? 건폐율을 줄이면. 그쵸? 자, 어쨌든 200평까지 지을 수 있다며. 한 층에 10평. 그럼 몇 층 올라가? 20층까지 올라가죠. 그쵸? 제가 이제 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자고 항상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거 관련 수업할 때는 이런 얘기 합니다.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냐고. 그럼 여러분처럼 100이면 100, 전부 3층 뭐 이러고 있어. 그러면서 옥탑 하나 올려요 뭐 이런 소리 하는데 그게 그만큼 우리 사고가 지금 굳어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순진해. 순진하고 너무 순한 양들이야. 딱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해. 딱 다른 거 생각 안 해. 자, 다른 것도 생각하면서 합시다. 그래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은요, 궁극적으로 층수를 몇 층으로 제한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용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걸 제한하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토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토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를 이용할 수 있느냐. 요거는 바닥을 몇 평으로 앉힐 수 있느냐. 그런 얘기에 관계된 거다.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제한이 들어가면 높이 제한해가지고 뭐 미터로 제한하거나 아니면 층수로 제한하거나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다 국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국토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요거. 이런 법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공법이라고 불러요. 국가가 또는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들에게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법. 이런 걸 공법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민법은 사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좀 근거를 두고 하는 민법. 이 민법은 뭐예요? 개인과 개인의 분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할 법이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대등한 위치에 있는 자들끼리의 문제. 이런 걸 우리가 사법, 민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뭐 가외로 건폐율 용적률 개념이 그렇다라는 거.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 아까 200% 200평이니까. 예. 3층을 지었는데. 예. 그 2층은 60평으로 지고. 예. 3층은 80평으로 지어서 위에서 봤을 때 약간 큰 차이가 안 돼요. 80평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위에서 봐가지고 이제 그냥 60평. 예. 거의 중간 튀어나오면 안 돼요. 예. 그렇게 되죠. 위에서 봤어요. 바닥 위에서 봤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 건축사분도 계시지만 이런 건 건축설계사에 맡기면요 알아서 다 해줘요. 최대한 면적 나오게 설계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예제 2번. 그래서 거기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일반 주거지역 1종, 2종, 3종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전용 주거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1종 전용, 2종 전용 이런 것들은 단독주택 중심은 1종 전용, 공동주택 중심은 2종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되고요. 이거 말고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하고 같이 주거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을 준주거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되면은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조금 더 많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내 땅이 주거지역보다 준주거지역이 되면 좋겠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좋은 게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 중에도 중심상업지역이 들어가면 건폐율 90%, 용적률 1500%, 법에는 거기가 최대 한도예요. 그게 이제 그 지역의 조례에 따라서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에 한번 얘기한다 말았나? 강남대로예요. 강남대로에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으면, 여기는 상업지역이에요. 예를 들어 중심 상업지역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토지 있는 사람은 논 안 거죠. 그렇죠? 엄청난 거지. 근데 여기는 일반 주거지역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열받는 거지. 그렇죠? 건폐율 용적률 한참 차이 나요. 보통 60에 200%면 여기는 90에 100, 1500%야. 땅값 엄청나게 차이 나지.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자기 토지 한 필지가 이렇게 걸쳤어. 이쪽은 60%에 200%고 이쪽은 90%에 1500% 적용받는다고 합시다. 요 한 필지가 이렇게 경계선에 걸쳤어. 저건 이걸 적용해야 돼, 이걸 적용해야 돼. 어떻게 할까요? 면적이 따로 면적을 따로 가지고 있는 거죠. 필지를 면적 분할해. 어떤 걸 적용해야 되겠어요? 이게 건축법에는요, 건축법에는 큰 쪽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쪽으로. 이게 봐도 이게 좀 크죠?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좀 크잖아. 이쪽으로 적용이 돼. 그러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자, 보세요. 확실하게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 적용받죠? 그럼 무슨 생각해? 어떻게 불안할까요?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더 크죠? 그럼 요거? 요거 받는 거예요. 그쵸? 그 어떤 모 교수가 분석을 했나 봐요.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이러고 있더래. 건축법에 따라서 이러고 있더래. 그래서 나온 게 국계법에
국토기획및 용역관 법률에 저렇게 걸쳤을 때 얘기가 나옵니다. 330제곱미터보다 작은 쪽이 330제곱미터보다 작으면 각각 적용한다. 그래서 저렇게 분할이 저렇게 쉽지가 않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상업지역이죠. 이러면 더 커. 660제곱미터. 띠 모양으로 이렇게 붙으면 660제곱미터보다 작은 쪽이 있으면 각각 적용한다. 뭐 큰 쪽으로 가고 이런 거 없어요. 각각 적용한다. 이게 합리적인 거지. 그렇죠? 이렇게 가고 있더라. 자, 이 얘기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고 그래서요. 시험에도 나와요, 이거. 어? 시험 문제 보셨을 거야, 아마. 그 이 시험 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일반 주거 지역 얘기는 뭐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 면적 125제곱미터 건물 1층, 2층 있고 지층 있고 옥탑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창고, 물탱크실, 토지, 건물. 자, 토지 2억 7천, 건물 1억 7천 289만 6천 600원, 48만 9천 600원. 자, 요거는 주로 토지 감정 평가액하고 건물 감정 평가액을 분리해 놓은 겁니다, 지금. 따로따로 했는데 맨 오른쪽 위에 가보시면 감정평가액 4억 4천 200 489 600 나오죠? 그렇죠? 두 개 합쳐놨죠? 일괄 매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는 얼마 나왔고 건물은 얼마 나왔는지 이걸 보여준 거고요. 그다음에 등기부상 권리분석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임차관계 다가구이다 보니까 이것도 임차인들이 여러 명입니다. 뭐 여러 말 할 거 없이 그냥 바로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네? 아, 이런 거 보면 막 그냥 막 재밌어서 막 빨리 하고 싶고 그런 생각 드나요? 응? 우리 저기 뭐 복권사면 빨리 맞춰보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아닌가요? 자,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다? 말소 기준. 자, 뭐가 됐든 제일 먼저 할 일은 이거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말소 기준 등기부에서 찾아야겠죠? 제일 빠른 거, 말소 기준 중에 제일 빠른 거. 저당, 근저당, 압류가 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등기 중에 제일 빠른 거. 누구 거? 주택은행. 그러면서 날짜가 언제예요? 2008년 9월 1일. 채권액 얼마? 2억? 2천만 원이죠? 2억 2천만. 자, 2억 2천만. 자, 말소 기준 찾았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요? 임차인 분석해야지. 그렇죠? 임차인 분석. 임차인 한 명 한 명 써봅니다. 뭘 써? 전입일, 확정일자일, 배당요구 여부. 그럼 이제 대항력 여부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있는지,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지, 이거 다 살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임차인 누가 있어? 이영길? 이영길. 그냥 나온 대로 써, 이영길. 자, 이영길, 전입일자 언제? 10월 11일. 확정일자 있다 없다? 혹시 등기부에 나와 있는지 찾아봐요. 등기부에도 코빼기도 안 보이죠? 확정일자 없다? 그쵸?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대답을 할 때는 자신있게 큰 목소리로. 그죠? 자, 그 다음에 누가? 박창수. 박창수. 보증금이 얼마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영길이 보증금이 안 나와 있네? 그쵸? 이영길 보증금 안 나와 있고. 박창수는 보증금이 얼마야? 6천만 원. 전입일이 언제? 7년 2월? 2월 15일. 확정일자 있어요? 2007년 2월 17일. 자, 그 다음 배당 요구 했나요? 안 했나요? 이영길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그 다음에 박인수. 보증금 얼마? 7,500만. 그 다음에 전입일이 언제? 5년 4월 19일. 확정일자 언제? 2006년 1월 26일. 딱 보니까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지금 한 거죠. 응? 전입하고 확정일자.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배당 요구했어요? 응? 박인숙 배당 요구했죠? 했고요. 그 다음에 방종석.
보증금 얼마? 6,900만. 전입일 언제? 7년 12월 4일. 확정일자 언제? 7년 12월 4일. 배당 요구. 그다음에 송성용. 보증금 얼마? 1억 1,000만 원 맞지? 1억 1,000만 원. 06년 3월 8일 전입? 예? 확정일자 있다 없다? 없다. 배당 요구했다 안 했다? 했다. 자, 아까 박창수 같은 경우에는요, 6천만 원 보증금에 박창수 2007년 2월 15일 전입 확정일자 있고 배당 요구 안 했다고 나와 있죠? 근데 등기부에 보면 강제 경매 신청 누가 했어요? 강제 경매 등기 명의자가 박창수죠? 얘가 신청했어요. 강제 경매 신청했다는 얘기는 뭐야? 내 보증금 여기서 환가해서 받겠다는 뜻이에요. 배당 요구 한 걸로 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배당 요구 한 거야. 그래서 박창수. 자, 이러면 임차인을 지금 다 확인했죠? 응? 나와 있는 사실만 그대로 다 적었어, 지금. 요대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할 거 뭐야? 요거 판단한다 그랬죠? 뭐하고 뭐 비교해? 요것과 요거 비교하는 거죠? 그쵸? 글씨가 세발 개발이어도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썼잖아. 좀 봐주세요. 자, 그래서 2008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으면 대항력이 있는 거고 뒤에 있으면 대항력이 없다. 이영길 대항력 있나요? 박창수 대항력 있고요. 박인수 방종서 송성용 있죠? 그 다음 이제 우선변제권 여부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요건만 갖췄는지 봅니다. 그렇죠? 이영길이 요건 있어요 없어요? 우선변제권 없죠? 있어요 없어요? 확정일자가 없잖아. 그 다음에 박창수는? 있죠? 이게 좀 제가 이렇게 삐뚤어 해가지고 헷갈리시나 본데. 이렇게. 그쵸? 이렇게. 자, 이제 구분되죠? 아, 글씨 좀 예쁘게 썼으면 좋겠는데. 자, 그 다음에 박인숙은 우선변제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건 갖췄죠? 요거. 방종서? 있어요. 있죠? 송성용?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자, 행사 여부 한번 보세요. 이영길이는 없으니까 행사도 안 했어요. 박창수는 했죠? 쭉. 송성영까지. 송성영은 우선변제권 없는데도 했어. 하지만 얘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순서에 못 들어간다 이 얘기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쪽에서 이제 배당 순서 이렇게 쓸 때 그 순서에 들어갈 사람 요 셋이죠? 그쵸? 자, 마지막에 소액 임차인 여부를 한번 따져봅니다. 자, 2008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2008년 9월 1일 어디에 들어가요? 서울이래.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 2008년 8월 21일 이후에 들어가죠? 그쵸? 얼마 이하면? 6천만 원 이하면? 얼마까지? 2천만 원까지. 6천 이하에 2천까지. 자,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인 사람 찾습니다. 물론 배당 요구해야 돼요. 이영길이는 보증금도 알 수가 없고 배당 요구도 안 했죠? 박창수는 얼마예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이네요. 그 다음에 배당 요구 했죠?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2천만 원 여기서 받는 거예요. 최우선변제. 그 다음에 박인숙은? 넘어가 버리죠. 방종섭도? 넘어가 봤어요. 송성용은? 훌쩍 넘었네요. 그래서 소액 임차인에 누구 한 명? 나머진 전부 해당 없다. 자, 이제 알 건 다 알았으니까 이제 순서대로 한번 늘어나 볼게요. 요거 이제 예를 들어서 3억에 이제 낙찰을 받아본다. 3억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배당해줘 보는 거야. 3억. 경매 비용 한 300 잡아보고. 요거 떨어져 나가면 얼마 남아요? 2억 7천.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나눠줍니다. 제일 먼저 틀에 나올 애들이 누구야? 경매비용까지 다 계산됐으니까 최우선 변제권자들 있으면 나와야겠죠? 최우선 변제권자 누가 있어? 얘 하나 있죠, 얘? 최우선 변제권자 얼마? 2천만 원 여기 나오는 거야. 그죠? 2천만 원 떨어져 나가면 얼마 남아요? 2여? 5천 남았어요. 배당해 줄 거. 자, 최우선 변제 다 됐죠, 이제? 누구? 2억 9천입니다. 아, 이거 300이라고. 아, 계산 좀. 빨리 말씀하시지. 이게 산수가 제일 중요하다니까. 2억 9천 700. 그죠? 그다음에 2억 7천 700 남죠, 이거 하면? 자, 그러면 최우선 변제 다 됐죠? 이제 우선 변제 순서대로 늘어놓습니다. 그렇죠? 자, 등기부에 제일 빠른 놈 누구야? 예고. 임차인 중에 제일 빠른 사람이 누군 거 찾아봅시다. 임차인들 중에 우선 변제권자 있으면서 행사한 사람, 배당 요구까지 한 사람. 이 셋 중에. 박인숙이. 그렇죠. 이 사람 우선 변제권 언제 발생했어요? 2006년 1월. 1월 26일. 확정일자는 이길 0시 얘기 안 하죠. 요 놈은 이미 발생돼 있고, 요 놈은 하면 되잖아, 그냥. 그래서 얘가 지금 1월 26일, 2006년. 자, 근저당 저기 하고 비교해서 어떤 게 빨라요? 박인숙이 빠르죠? 그럼 박인숙이 1등. 이 사람 보증금 얼마? 7,500. 앞에서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받은 거 없죠? 7,500. 자, 아직 돈 남았네. 2등 가야겠죠, 2등. 자, 그 다음에 2등은 등기부는 적어고 여전히. 임차인 중에 2등은 누가 있어요? 2등이 누가 될 수 있어? 박창수기에요, 박창수예요, 방종섭이에요? 방종섭은 2007년 12월 5일. 그죠? 같은 날 받았으니까 5일. 여기는? 7월. 7월 달이네. 이거 뭐야, 이거? 2월. 요거 2월이에요? 봐야지. 2월. 그럼 이 사람이 2월에 생겼네. 그러면 방종석보다 빠르네요? 네. 그럼 임찬이 얘가 빠르고, 그 다음에 이거 등기하고 비교하면? 네. 더 빨라. 빠르죠? 그럼 2등 누구? 박창수. 이 사람 얼마? 여기 받았잖아요. 받았잖아. 그럼 남은 거 얼마? 6천만 원 빼기 2천. 저처럼 자꾸 산수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임차인 누구 남았어요? 방정성 남았는데 등기하고 비교해봅니다. 누가 빨라요? 주택은 2008년이잖아. 얘는 2007년이고. 누가 빨라? 방정성. 얼마? 앞에서 받은 게 없잖아요, 이 사람. 6,900. 자, 요거 한번 해봅니다.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되면? 1억. 1억 8,400. 네. 1억 8,400? 네. 요거 빼면 얼마? 2억 7,700에서 1억 8,400 빼면 얼마 남죠? 얼마 남았어요? 누구 스마트폰으로 계산 안 하세요? 응? 얼마 남았어? 아, 다 귀찮아하시는구나. 응? 얼마? 9,300만 원 남았네요. 자, 그럼 계속 가야지 이제. 자, 임차인 중에 우선 변제권자는 다 나왔어요. 그렇죠? 배당 요구로 한 우선 변제권자는 다 나왔어. 그 다음에 더 이상 임차인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우선 변제권자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등기부 애들만 쫙 써주면 되네. 그렇죠? 등기부 중에 제일 빠른 애 아직 안 나왔죠? 여기 네 번째 가서. 누구야? 주택. 얼마? 2억 2천. 이걸로 끝이네요. 그렇죠? 2억 2천. 나머지는 뭐 등기부 있는 순서대로 쭉 가니까 쓸 필요가 없겠죠? 보면은 근저당, 문경축협, 그 다음에 임차권 거기 박창수 나오죠? 2009년 10월 18일. 이거 임차권 등기한 거잖아.
등기 명령을 통했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건 등기 했잖아요. 그러면 앞에 날짜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보호를 받아야지. 여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해줄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 종동 뭐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전부 말소되죠. 등기부 내용 전부 말소되고. 자, 그러면 임차인들 누가 대항력이 있고 인수돼야 되는지 남았는지 최종 판단해볼까요? 자, 그러면 대항력이 일단 없다고 판단해는 지워버려야겠죠. 누가 대항력이 없어요? 이 중에 누가 없어? 이영길이 없죠? 미안하지만 이영길은 대항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돈 다 받은 사람 나가줘야겠죠. 자, 저기 순위에 보니까 3위까지는 다 받았네. 임차인 셋 다 받았네요. 여기 3명. 그쵸? 그럼 얘들 전부 다 대항력 따질 필요가 없고. 누가 못 받았어요? 마지막에 송송용은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얼마예요 저 보증금이? 1억 1000이에요. 저는 이렇게 되면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1100만원으로 자꾸 보이는데 1억 1000만원이에요. 1억 1000만원. 그러면 지금 얼마 썼어요? 3억 썼죠? 이거는 낙찰자가 내줘야 돼. 그럼 4억 1000만원. 그러면 이게 감정가가 4억 4200이래. 4억 1000만원. 남는 것도 없겠다. 그렇죠? 남는 것도 없겠어요. 대개 이제 우리가 가장 노멀한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너무 과열되기 이전에 그 전부터도 인기는 좀 있었어요. 아파트는. 그리고 아파트는 부동산에 있어서 현금처럼 이제 현금. 우리가 이 채권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부동산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좀 힘든 게 뭐냐면 현금성, 현금화 시키는 게 좀 힘들어요. 빨리빨리 돈으로 이렇게 바꾸기가 좀 힘들잖아. 그렇죠? 그런데 아파트는 그나마 좀 빠른 편이야. 잘 팔리고 하니까요. 그럼 대개 보면 우리가 두 번 정도 유찰됐을 때 그러면 최저가가 감정가 대비 64%입니다. 요때 이제 65%에서 70% 사이로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딱 되면 예를 들어서 70%에 됐어. 감정가에 대비해서 70%에 됐어. 그럼 30% 갭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이제 빨리 치고 나간다 그러면 90%대 이제 내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것저것 해도 15% 20% 정도는 남는다는 거지. 15% 20%.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서 양도소득세도 내고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로 주먹구구시로 할 때는 그렇게 하고요. 그게 이제 요즘 최근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NPL을 빼고 할 때 이제 주로 얘기고 NPL까지 가미가 되면 조금 더 화끈하게 갈 수가 있겠죠. 자, 요거 하는데 뭐 별무리 없죠? 예? 뭐가? 아니 낙찰 일단 받았잖아요. 낙찰 받았는데 무슨 양도소득세를 내? 팔아야 내지. 팔 때. 아니 그 말고 원 소유자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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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으면 좋은데 대개 저렇게 낙찰되면 양도차익이 없잖아요. 양도차익이 대부분 없어요. 그럼 양도차익이 없으니까 만약에 당해세로 붙을 수 있는데. 양도소득세라면 붙지를 못하는 거지. 금액을 알 수가 없고 일단 금액들이 차익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기가 이게 다 처리가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진행 상황에서는 모르죠. 세무서에서는 모르는 일이지. 그렇죠. 안 들어가죠. 그 상태에서는 아직 이게 양도소득세는 신고가 있어야 먼저 발생하는 것이고요. 후행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 저런 경우 이영길 같은 경우는 예. 아무 것도 없고 예. 그냥 뭐 그 입주 전 신고 받은 거잖아요. 예. 이런 경우는 나중에 뭐 강제 집행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그렇죠. 이런 이영길 같은 분들이요. 굉장히 만약에 거기 실제로 점유하고 살고 있다면 이런 분들이 가장 저항이 심해요. 이런 분들이 아무것도 못 받고, 그렇죠? 사실 뭐 대항력도 없으니까 우리 순리대로 법대로 하면 나가 주셔야 되는 분인데
본인은 그렇지가 않죠, 또. 본인은 억울하고 세상이 막 그냥 자기만 뭐라고 하는 것 같고 괴로워지는 거지 뭐. 다른 질문인데요. 네. 예제 보면은 이게 예제가 실제에 있는 그런 유기부에 있는 내용들인가요?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요. 실제 가깝게 해가지고 구성한 거예요. 근데 제가 되게 소유자가 예. 마치 이거요? 아니 아니요.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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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보면 실제로 이 달인들 있어요. 돈 빌리는데 달인들. 그래가지고 저당권 여기저기 해놓고 뭐 빌리고 가압류야 어쩔 수 없어요. 가압류는 뭐 안 보이는 거니까 어디서 빌리고 했을 때 신용보고 빌려줬던 애들이 나중에서 얘 재산 찾고 막 들어오니까 몇 놈이 생기든 뭐 그런 것 적인데 저당권 같은 거는 그렇게 몇 개씩 하기가 힘들거든요. 벌써 제1금융권은 최대 담보 한도가 다 계산 나와 있어. 그거 다 거기까지 해준다고.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제1금융권에서 안 해줘요. 그럼 이제 제2금융권으로 갑니다. 그럼 제2금융권도 거의 안 해줘요. 그 이상은 그 한도 거의 맞춰가게들도 아무리 리스크 세서 이자율 세다 하더라도.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느냐, 뒷골목에 있는 저축은행 같은 애들, 그렇죠? 얘들한테 이제 가면 주로 이제 사채나 이런 거 하는 애들도 저당권 설정하고 주로 가는데 얘들은 막 이율이 이제 39% 막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거. 제가 다 경험해봤어요. 그렇게 가더라고. 은행에서는 더 이상 안 해줘. 은행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대개 보면 입찰 보증금 같은 건 이제 자기 돈으로 건다 이거죠. 근데 이제 나머지 돈을 빌려서 대출을 하겠다 그러면 대개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기술적으로다가 한꺼번에 일괄 처리해서 등기하는 이런 거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하는 애들이 제1금융권에서는 잘 안 해요. 주로 이제 보험사나 생보사 걔들 돈놀이 하잖아요. 걔들에서 많이 나와 있어. 그래서 법정에 가보시면 경매 법정에 가보면 앞에 바글바글해 사람들이 그중에 이제 명함 뿌리는 애들이 있어요. 막 얘들이 주로 이제 경락장금 대출해 준다고 막 뿌리는 거야. 아니면 이제 간혹가다 거기 이제 뭐 보면은 이제 뭐 권리 분석해 준다고 뭐 이렇게 컨설팅 나와 있는 애들도 있고 주로 이제 경락장금 대출해 준다고 그러면서 표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막 해서 이 동네에서는 뭐 아파트 이거 받으면 얼마까지 해주고 뭐 같은 상가 해주면 얼마까지 해준다고. 대개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DTI니 뭐니 이런 규제 때문에 그러는데 그 전에는 대개 보면 아주 잘 나갈 땐 90%까지 낙찰 대금에. 그러니까 몇 천만 원만 있으면은 괜찮은 아파트 그냥 사는 거야. 그때야 이제 가격이 팍팍 올라주니까 이자를 대개 보면 이율이 거기 뭐 9% 10% 이래요. 그 정도 돼. 그 정도 내고도 다 남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당할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70% 선까지 이렇게 주로 이제 한다는 게 일반적인 것 같고, 요거는 시기에 따라 변해요. 경기 상황에서. 근데 이제 상가는 그때 당시도 보면은 좋을 때도 반 정도 되게 워낙 상가는 거품이 많이 껴 있어요. 특히 우리가 그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별로 거품이 안 끼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거기가 더 많아요, 거품이. 그래서 한참 좋을 때 아파트 상가 101호, 전통적으로 101호, 코너야. 그게 이제 딱 들어갈 때, 입구 들어갈 때 슈퍼마켓 자리예요, 거기가. 전통적으로. 그 자리는 뭐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럼 그거 낙찰받은 사람 완전히 로또예요. 그럼 그거 서로 사겠다고 이제 프리미엄 주고 막 뒤에 그런단 말이에요. 웃긴 거는 아파트는 전매 제한이 뭐 이런 걸 막 얻어맞아도 그건 저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바로 그냥 돈 버는 거지. 그러니까 대개 보면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거 딱 받아가지고 그냥 분양가가 있으니까 입찰가가 있으니까 그거 해가지고 받은 다음에 요걸 갖다가 털어요. 프리미엄 딱 크게 받고. 멍청한 사람들이 이제 그거 들고 거기서 슈퍼마켓 하는 거야. 하루에 과일을 몇 개를 팔아야 돼, 씨. 수박을 몇 개를 팔아야 되는 도대체. 그런데요, 그분들이 입주장사 때 딱 돼요. 입주장사라는 게 뭐냐면 완공 다 끝났는데 이사들 들어오잖아. 그럼 막 집들이 하고 난리 납니다. 그러면 슈퍼마켓 불티 나요. 장사 무지 잘 돼. 딱 그때야. 그때 그러고 나서 내리막길로 갑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러면 그것도 경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 보면 대개 보면 반 치고 생각합니다. 상가는. 대개 다 떨어져요. 그때까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세 잘 나오는 건물이 상가 건물이 있는데 내가 약간 돈을 안 갚았다고 누가 그걸 경매 신청했어. 그럼 가만히 두고 보실 거예요? 예? 가만히 두고 볼 거예요? 달러 빚을 져서라도 갚고 취하해야지 경매.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는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정말 좋은 상가 건물은 안 나와요, 경매. 정말 수익 좋고 이런 거 안 나와요. 응? 다 일반적인 매매로 아름아름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실제로는 안 나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IMF 때. 그때는 누가 그러더라고. 그때 이제 한참 활동하시던 분들은 골라먹는 재미가 있었대. 그 전까지는 이 경매에서 골라먹는 재미 이런 게 없었어요. 상가 나와야 맨 쓰레기들만 나오고 응? 겨우 하나 찾고 이럴 텐데 그 IMF 때는 부실자산 청산한다, 뭐 회사들 부도난다, 지들 가지고 있는 부동산 막 털린다 이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겠어. 마구마구 쏟아져.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완전히 골라먹는 거야. 그리고 그때 낙찰 받으셨던 분들 10년도 안 돼가지고 거의 두 배 되고 난리 났어요. 건물들. 그걸 이제 계속 저는 옆에서 보고만 있었잖아요. 이게 참 바보 같은 짓이야. 응? 이게 다 이유가 있어. 못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보고만 있어, 보고만. 자, 이제 인생에는 뭐 세 번의 기회가 온다라는데 저한테는 한 번 왔다 간 것 같아요. 한 번. 이제 두 번째 기회가 언제 올지. 이게 웃긴 게 저는 또 이 기회가 왔는지 안 왔는지든지 그때 당시 모른단 말이야. 또 지나가는 거다 참. 여러분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자, 오늘은 여기 예제 2번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예제들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뒷부분 특수 뭐 물건 비슷하게 특수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하고 얽혀가지고 실전 실례를 가지고 요거 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나와 있는 경매 시장에 나와 있는 이런 물건들 몇 가지 또 제가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분석을 실제 분석들을 좀 하는 시간들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